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기록적인 압승을 했습니다. 부산시장, 대구시장, 울산시장, 인천시장, 그리고 해당 지역 구청장 및 지방의회를 싹쓸이 해버렸습니다. 잃어버렸던 서울시장과 대전시장도, 그리고 구청장 지방의회도 모두 싹쓸어버렸습니다. 경기도지사는 아깝게 패배했지만 시장군수는 압승을 했습니다.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에서도 폭발적인 신승을 기록하면서 민주당을 심판했습니다. 호남을 제외한 전국적인 승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지방선거 결과 속에 감추어진 메시지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국민 여론을 무시하면서 검수완박을 강행 추진한 철엄회를 강하게 심판했습니다. 181표 차로 신승을 하면서 안산시장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안산 단원구 지역구 의원이면서 한동훈 법무장관 청문회에서 이모 발언으로 국민들에게 웃음을 선사해 주었던 주인공 김남국을 심판한 것입니다. 경기도 남양주 시장 선거에서는 2만 표 차이로 주광덕 전 의원이 압승을 했습니다. 지역구 의원인 검수완박의 주도세력 김용민을 심판하였고, 윤미향과 정의기억 연대를 옹호하고 김포집값 2억 3억 발언, 강원도 지역비하 발언을 했던 망언제조기 최민희를 1타 쌍피로 강력하게 심판을 했습니다. 대전에서는 대전시장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중구청장과 서구청장도 교체가 되면서 그 지역구 의원인 황운하와 박범계를 지역주민들이 심판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압승을 거두었고, 특히 광진구청장이 교체가 되면서 이 지역에 기반을 두었던 추미애와 고민정을 강하게 지역주민들이 심판을 하였습니다. 선거 승패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충청북도에서도 민심은 분노를 표심으로 표출했습니다. 김영환 전 의원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압도적인 표차이로 가볍게 눌러버렸습니다.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국민들을 상대로 살인자라고 망언을 했던 노영민을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노영민은 다주택자 논란으로 충청북도 도민들의 영린을 건드렸고, 노영민이라는 오명을 들으면서까지 충북도지사로 출마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를 했습니다. 충청북도의 민심은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고, 분노한 민심은 결국 노영민에게 압도적 패배의 굴욕을 표심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오선 의원 안민석의 텃밭은 오산에서도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이권재 시장이 당선되면서 민주당의 오만함과 뻔뻔함의 철퇴를 내리쳤습니다. 경기도 구리시장에는 백경현 후보가 압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구리시도 사선 의원 윤호중의 텃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구리시 민심은 엄중한 심판을 해주었습니다. 민주당 당내 최다선 의원들의 텃밭이 깡그리 무너져버린 이번 선거 결과가 향후 24년 총선에서 어떤 그림을 그려낼지, 민심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